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제불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전범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현성승 아제자등 강론 삼장 삼보 위작 증명 나무 본사서가 무니불 나무 본사서 가모니불 나무 본사서 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 아근 문견 득수지 아근 문견 득수지 원해 열해 진실의 방송국에서 안 왔네. 방송국에서 왔다. 맑은 나라만.
장세계 비로자 나진법시 연제 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 세 시방일체 제대성군보람전법륜 세력고 보현보살례대중 직근강신신중신 육행신중도량신 유성신중유지신 유산신중유림신 유약신중유가지 조화신중유예신 유수신중유화신 유풍신중유공신 유방신중유야신 유주신중아수라 가루랑인나라 마후라가 야차왕제대용왕구반다건달바왕월천자 일천자중도리초야마천왕도설 화락천왕타화천 대범천왕광음천 변정천왕광과천 대자재왕불가설 보현문소대보살 금강장극 금강의 광현당극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체제일 덕운의 은선주승미가 해탈려의 당유사비 목구사 승열마라 자행녀 성견자제주동자 구조구바명지사 법보계장여보안 무렴조황대광왕 무동우바변행 우바라와 장자인 마시라 선무상승 나자 빈신바순밀 비실지라고 사인 관자제천여정치제천안주주지 파산바연주야신 보현능강중야신 이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해주야 소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며더원망구반여마야부인천주광여루동자중해가연승 해탈장열장자무성구체 적정바라문자덕생동자유동념 미륵보살문수등보현보살 문집내 상수비로자 나불 어려라장세계 조화장엄대법륜지방공제세계 역구 역시상설법 영육육사급여 일십일일 역구일세주명 열애상보현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광명각본문명품정연연수 수미정상계참품 무살십주명품 팔신공덕명법품 불승야마천공품 야마천공대참품 무진장불승도설천공품 도설천공계참품 십배양거십지품 십정십동십인품 아승지품여수장모살줄처불불 열애십진상해품 열애수 호공덕품 모연행금 열애초리세간품 입법계지오의신망계송 삼십구품만교봉송차경신수지 초발십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에 신명비로자나불로상조사법성계법성운영의상 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역영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수현성 일중일체다중 일중일체다중의 일미신중암시방 일체진중역여심 우량거측일념 일념즉심우량거구세십세오상 잉불잡난극별성 초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연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능입행삼매중권출료의 부사의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드의 신고행장본제
바식망상필부등 무연성교차교에게가 수분득자량이다라니 무진보장은 묵계실보전 몽자일제중도사 구례부동명의보일 본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물 환경 강설 제50권 점안을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례 출연품 이것이 이제 세 권인데 그 첫 번째 권이 됩니다. 늘 하듯이 서문을 천천히 마음 담아서 한번 읽는 것으로 점안을 대신하겠습니다. 열 가지 힘 크신 영웅 가장 높으며 허공과 같아서 가틀이 없이 갔네. 경계가 넓고 커서 청량 못하니 공덕이 제일이며 세간을 초월했도다. 열 가지 힘의 공덕 한량 없어 마음으로 볼륨 높여라 그래. 전망을 그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도다. 어떤 사람이 자를 들고 허공을 재는데 다른 일은 따라가며 그 수요를 세워서 허공이 끝난 때를 알 수 없듯이 열의 경계도 또한 그와 같도다. 찰나 동안에 새 세상 중생 마음 다 안다 하더라도 중생 수요 같은 법을 지내면서도 열 가지 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일체 두루하나 일체가 아니었다. 진여는 합당히 멸도 없이 두루하나니 부처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자제 성품 명등하여 증감 없도다. 비유하면 실제라도 실제가 아니면서 새 세상에 두루하나 두루한 것 아니듯이 도사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새 세상에 두루하여 그림없도다. 불성품 지어먹고 변치도 않아 마치 허공이 본래 청정하듯이 부처님의 성품이 청정함도 그와 같아서 본성품은 성품이 아니라 유아물을 떠났도다. 부부의 성품 언론에 있지 않나니 말이 없고 말을 떠나 항상 고요해 열 가지 힘의 경계 성품 그와 같아서 일체의 교과 말로 분별하지 못하서 부부의 성품 정멸한 줄 분명히 아나 허공에 나는 새의 자취가 없듯이 본서원 힘의 예외의 신통되나 보게 하도다. 마침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음력 4월 초하루부터 초파일까지 8일인데 그동안 아주 의미 있게 그 불사가 되고 또 부처님 오신 뜻을 우리 그 일반 불자들에게 가슴 깊이 새기게 하는 그런 아주 참 좋은 기회예요. 그 출가에서 열반까지 부처님 출가 제일에서 열반 제일까지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그것도 참 아주 그 우리가 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아주 좋은 그 기간입니다. 크게 춥지도 않고 추위도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기간도 한 일주일 좋잖아요. 그리고 또 4월 음력 초하루부터 초파일까지 초파일은 뭐 크게 집중적인 그런 거 수행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1일부터 7일까지는 참 아주 불교 수행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기간으로 삼고 또 불교를 제대로 알리는 그런 그
그 일정을 잡는 게 참 그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열애 출연품이잖아요. 이게 세 권으로 됐어요. 그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열애가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밝힌 것이 이 환경의 열애 출연품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데 대해서 뭐 부처님의 생애라든지 뭐 팔상성도 이야기라든지 등등 뭐 부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니 뭐니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제일 아주 첫 번째 큰 일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 또 널리 알려진 아주 어떻게 보면 진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의뢰의 초파일을 귀해서 이제 많이들 하는데 썩 그 차원을 달리해서 정말 정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의 정말 깊고 깊은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이 환경 열애 출연품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제가 맨 처음 이 환경을 공부하고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 것이 열애 출연품 강의를 제일 맨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가 열애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리석고 몽매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열애가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무수한 인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인연과 그런 그 사연들이 동원이 돼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이제 열애의 그 오심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작은 미세먼지 한 톨까지도 그 미세먼지가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기까지는 정말 많고 많은 그런 거 인연들이 동원이 돼서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다. 거기도 또 한 무수한 인연과 무수한 사연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열애 출연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애 출연품을 그 환경에서 특별히 이제 마음 두는 그런 그 품 중에 열애 출연품하고 이세간품 그 두 품을 그렇게 이제 그 늘 마음에 두는데 뭐 집착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렇게 저의 어떤 그 말하자면 가슴을 울린 그런 그 대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 한 곳만이라도 조금 이제 깊이 공부하셔서 그동안 다른 어디에서도 부처님 오신 뜻을 이야기하지 못한 정말 여기서 우리가 환경 공부한 화엄행자들만의 그런 그 독특한 그런 안목으로 부처님 오신 뜻을 초파일을 기해서 아니면은 4월 초하루부터 하면 더욱 좋고 아니면은 초파일 날 법문이라도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그 좋은 그런 그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입성 스님이 가사체 우리말 금강경 이걸 이제 그동안 뭐 여러 번 그 말 없이 그렇게 나눴는데 책도 나누고 뭐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 사진에 보면은 거사분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대신 거사입니다. 이분이 또 그 교수들 모아놓고 뭐 그 불교 공부하는 그런 모임도 여러 해 하고 그런 아주 부심 깊은 그런 그 교수분이다. 근데 이분이 내가 은혜사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2년쯤 전인가요? 그때 이제
문득 한번 와서 그 금강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의문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금강경을 공부한 그 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가서 물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대학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 세계 불교 세계를 잘 몰랐어. 그러나 이제 대구에 있는 모모한 사찰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주지 스님이나 뭐 어떤 스님들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금강경을 제일 잘 안다고 소문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승속을 막론하고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그 나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딴 절에 가서 또 그렇게 똑같이 물었어. 이 교수들이라고 하는 이들은요 머리가 아주 비상해가지고 말 한두 마디 듣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안 합니다. 사량 분별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분들이라. 그래서 또 딴 절에 가서 또 물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무비스님 그 금강경 강의도 나온 게 있고 무비스님한테 가서 물으면 의문이 풀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섣불리 안 왔어. 내인데 안 오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 전국을 어지간한 사찰 20인가를 하여튼 돌아다녔다고 그래. 그러면서 20번 가까이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스스로 검정을 하고 나서 내인데 온 거야. 내가 은혜사에 그 스님들하고 있을 때 승가대학원 그거 할 때 그때 와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국에 한 20개 사찰을 돌면서 금강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누구에게 물으면 되느냐 하니까 한결같이 스님을 지적을 하는데 스님 할 수 없이 좀 나인데 금강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연이 된 분이라 대신 그 사람 분이. 그래서 그 후로 지금 한 22년 정도 되는데 당신이 뭐 그 금강경을 번역하고 또는 영문으로 번역해보라 했지.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뭘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둘이 이제 교정하고 또 그 내가 두고 가면 또 내가 보아가지고 이제 교정을 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이제 20년이 훨씬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책이 여러 번 나왔죠. 여러분들 아마 받은 책만 해도 조그마한 그 가사책 금강경이니 무슨 가사책 아미타경이니 무슨 가사책 뭐니 하는 거 다 돌렸어요. 매번 500권씩 여기 오니까 그리고 또 500권씩 그래 보내오면 또 내가 이때 같이 법공양 하자 하고 동참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 이제 또 같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마치면 있네. 그래가지고 가사체 우리말 금강경 그래 노래를 한번 해보라. 가사체니까 노래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랬더니 뭐 서슴없이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금강경이고 여기에도 그 외에 또 책들도 이제 많이 이제 소개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세속에 있으면서도 전문가 스님 못지않게 이분은 또 그런 뭐 논문을 쓰거나 그러질 않아요. 금강경이면 금강경, 무슨 경이면 경문 그 자체에 심취하고 그 자체에 아주 그 어떤 신심을 내가지고 그 뜻을 깊이 깨달으려고 한 그런 자세라. 그 자세가 우리하고 스님들하고 경전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해요. 대개 교수들은 뭐 논문 쓰려고 하고 여기저기 그 짜집기 해가지고 그저 무슨 사상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그 사상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있는 글 글을 모아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형식인데 또 이분은 또 그게 아니야. 우리처럼 경문 그 자체에 아주 신심을 가지고 그게 이제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그 태도가 참 괜찮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교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만들어서 보내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돌리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네요. 우리가 그동안
제가 했으면서도 오늘 집회양품 저 300쪽 위에서 다섯째 줄 위에서 다섯째 줄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이 대목이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이제 조금 이제 소개가 됐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까만 가지고도 진여가 어떤 공능을 가졌느냐, 어떤 공능을 가졌냐 하는 거 우리가 진여불성, 진여불성 그건 뭐 이름이 뭐 경전 따라서 또 선사들 따라서 여러 이름을 사용하는데 나는 진여불성, 진여자성 그런 표현을 잘 쓰죠. 여기도 이제 진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건 뭐 한물병이라고 하든지 마음이라고 하든지 또 무슨 뭐 무용수라고 하든지 무슨 뭐 모구자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죠. 원각경에는 원각, 일심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여긴 특히 이제 진여라는 이름을 써서 진여의 어떤 공능을 소개를 하면서 선행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이제 진여에다 비유를 두어가지고 이제 선근회향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선근 이제 여기 경전에서는 그러지만 우리는 흔히 선행 그러죠. 뭐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좋은 일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여기 이제 밝히고 있어요. 진여의 공능과 선근회향에 대한 그 위대함. 선근회향하니까 우리가 선행하면은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불공하고도 마지막에 2차 인연 공덕으로 개공 성불도 하여지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불도를 이루어져 성불하여지이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맞이 하나 올려놓고도 그렇게까지 회향을 합니다. 그 회향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맞이 올리는 건 선행이야. 그 다음에 그 작은 선행이지만은 그 작은 선행보다 회향이 더 큰 거야. 모든 중생이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성불해지다라고 이렇게 비는 이게 회향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 뭐 정처에 뭐 일주일간 기도하든지 3일 기도하든지 하고 나서 뭘 하죠? 반생합니다. 3일 기도나 일주일 기도보다 반생이 더 큰 거예요. 회향이 더 크다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그 생일 맞이하고 혹은 또 생일 불공하고 나서 도반들에게 거하게 한턱 쏘죠. 또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은 당신 생일 때마다 늘 도반들 불러서 식사 한 끼 하는 도반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도반을 보면은 절대 공양 같이 안 해. 공양 같이 안 하고 노인 잔치를 하는데 한 2,000명을 모셔놓고 노인 잔치를 해. 당신 생일을 그 불공 올리고 나서 노인 잔치 한 2,000명에게다가 말하자면 크게 대접하는 거 이게 회향이야. 당신의 생일 불공은 선행이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선행이고 2,000명에게 노인 잔치를 베푸는 것은 회향이라. 우리 생활이 그래요. 우리 스님들 생활이라는 게 되게 그래. 선근회향, 선근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선근에 대한 회향. 저 앞에서 무수히 봐왔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선근을 하고 뭐 이러이러한 보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서 어떻게 하여지이다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뭐 수천 번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참 좋은 일이에요. 생일을 맞이해서 뭐 형편 따라서 대중공양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노인 잔치를 한다든지. 또 이릅니다. 뭐 초파에 등을 달잖아요. 등 달고 뭐 하죠? 소원 빌잖아요. 등 단 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만 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비는 소원은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돼.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등한 개 달아놓고 많은 자리 등한 개 달아놓고 회양은 그래 큰 거야. 그게 옳은 일이라 우리가 봐왔듯이 다 늘 그랬었어요. 불공하고 축원하는 것도 그 축원 보면은 불공한 것은 그 사실은 뭐 요즘 불공 독불공 없지 독불공 없고 뭐 저런 날 와서 동참불공 하는데 기껏해야 뭐 만 원이나 무슨 뭐 3만 원이나 많아봤자 10만 원 그렇게 내고 그 축원이 얼마나 큰 축원을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전부 건강하고 전부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살아지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원을 그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원이차 공덕 보급일체 아등 여중생 모두 극락세계 가서 개공성불도 불도를 이루어지다 이렇게 엄청난 그 회향을 합니다. 참 좋은 그 형식이에요. 전부 이제 화엄경에서 그 쓰여져 있는 그 형식을 그대로 우리가 소화해서 간추린 것입니다. 그게 다. 그 전부 화엄경. 우리나라 불교는요. 신라 때 고구려 소수령왕 뭐 몇 년에 들어와 가지고 한 3, 400년 지난 후에 비로소 이제 말하자면 원효 우상 스님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불교를 제자리에 딱 이제 안정시킨 것이 화엄사상 가지고 제자리에 안정시킨 거예요. 예. 화엄사상에 비로소 불교 토대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불교 의식이 그 화엄사상에 근거를 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그 산들 큰 봉우리들 뭐 전부 뭡니까 무슨 뭐 걸핏하면 비로봉 뭐 전부 이제 화엄경에 근거한 그런 그 명칭들로 그렇게 이름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화엄경 들어오기 전에는 산이 있어도 산 이름도 없었고 봉우리가 있어도 봉우리 이름도 없었어. 전부 화엄경에다 화엄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따다가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와 같이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가 소위 경전이 사실은 지금 뭐 선불교 고려 때 선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아주 간편한 거 단순한 거 좋아하는 선사들이 금강경으로 정했지만은 그 잘못된 거예요. 화엄경으로 정해야 됩니다. 화엄경으로 제대로 된 대승불교를 이 땅에다가 크게 펴려면은 화엄경을 가지고 해야 돼요. 금강경 그거 단순하긴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그 불교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약하거든요, 사실. 많이 약하고 보살행이 크게 없어요. 금강경에 뭐 보살행 그렇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시하고 뭐 상내지 말라 하는 거 좋은 말이지. 근데 그거 가지고 불교 전체에서 볼 때는 너무 부족한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늘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 대목은 선근으로서 회향하는가 이걸 어떻게 높이 이렇게 드나들까 생각하다가 옳지 진여의 그 공능 진여불성의 그 공능을 말하자면 드러내서 선근 회향이 진여의 공능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제일 아주 잘 드러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집하고 편집한 것이 화엄경 10회향품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내가 자꾸 읽고 읽다 보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 여기서 새삼스럽게 우리의 한마음자리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알게 되고 거기서 나아가서 선행이라고 하는 게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진정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그냥 쉽게 그 알 수 있는 그런 그 경문입니다. 여기 보면 진여의 무능 청량의 비유함 그래서 진여는 능히 청량할 수 없다. 얼마나 진여는 큰지 얼마나 광대한지 청량이 안 돼 도대체. 그렇죠. 마음이 어디 청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백억 광년 저 멀리 지금 천천망원경 가지고 본다. 순식간에 가죠. 근데 우리 마음은 거기만 갑니까? 거기서 더 그 본 것보다도 더 멀리 더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진여의 능력이야. 진여의 능력.
무능 측량이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진년은.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야 그랬잖아요. 선행을 하고 그 선행을 보다 더 확대해서 크게 회향하는 일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등 허공계에 진 중생심 하여도 무능 측량이다 그랬어요. 허공계에 온 중생의 마음과 같이 한다. 허공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같이 해도 능히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런 그 선행, 조그만 선행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것을 회향으로 확대했을 경우, 선행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했으면 그것이 회향으로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3일 해서도 반드시 그것이 회향으로 이어져야 돼. 회소향대 아닙니까? 작은 3일 기도가 보다 더 300일 기도로 향하게 하는 것.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것으로, 보다 더 큰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소향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작은 한 사람의 생일이지만은 얼마나 고맙고 부처님께 감사하냐, 부모님에게 감사하냐. 그렇지만 내가 한 1,000명이나 2,000명 노인들을 모셔놓고 경로잔치를 한번 벌리겠다. 이거 근사하잖아요. 그렇게 몇백 배, 몇천 배로 그렇게 이제 크게 향하게 하는 이런 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회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근회향이죠. 그러니까 측량할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